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질수록 우주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몇 세기 전만 해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지구가 총 8개로 구성된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태양계는 약 2,300억 개의 별이 있는 우리 은하의 한 팔인 은하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비율 앞에서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측 가능한 부분은 2천억 개의 은하를 포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계와 비슷한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는 물론 우주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빛나는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인 별은 너무 밝아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은 더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1995년 10월 6일이 되어서야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밖에서 행성을 발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구의 먼 사촌인 이 행성을 외계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로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류가 이러한 신세계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지구의 형성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까운 미래에 인류를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계 행성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많습니다. 과학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천문학 애호가들을 매료시키는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른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수천 광년의 여정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주는 숭고한 혜성, 빛나는 별, 파괴적인 소행성 또는 배고픈 블랙홀과 같은 우주 물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항성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며 은하계를 채우고 있는 많은 존재들, 즉 외계 행성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태양계에 속하진 않지만 다른 별 주위를 공전하는 모든 행성을 가리킵니다. 외계 행성은 말 그대로 외계 행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자체 행성계의 일부이며 때로는 우리 행성계와 매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별 주변에서 외계 행성이 발견되면 그 바로 뒤에 숨어있는 자매 행성 중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첫 외계 행성이 발견된 지 10년이 지난 2005년엔 천문학자들은 이미 155개의 외계 행성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까지 이 숫자는 3,534개의 행성계에서 4,777개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5에서 20%는 지구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행성들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는 목성보다 더 큰 진정한 거인입니다. 다른 행성들은 불에 타서 항상 별을 향하고 있는 부분과 항상 어둠 속에 있는 얼음으로 덮인 부분으로 나뉩니다. 외계 행성은 지구처럼 텔룰루가 될 수도 있고 금성처럼 뚫을 수 없는 대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화성처럼 대격변으로 인해 대기가 쓸려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세계는 우리에게 가스 거성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얼음처럼 차갑거나 뜨겁고 다이아몬드나 금과 같은 희귀 원소가 이러한 특이한 행성의 대부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행성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선택된 행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행성이 그렇게 적은 걸까요? 지구의 생명체가 출현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요소가 함께 모여 개발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생명체가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심지어 가능성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와 유사한 행성만이 인간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주로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지구 유사성 지수인 TSI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천체와 지구 유사성을 0에서 1까지의 척도로 측정합니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천체가 지구와 더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매개 변수를 확인합니다. 반경, 밀도, 표면의 온도, 그리고 방출 속도. 이 마지막 매개 변수는 대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물체가 별의 인력을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최소 속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려되는 별의 중력과 밀도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지수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러나 외계행성이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후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화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화성은 오늘날 태양계를 구성하는 모든 행성 중에서 생명체가 살기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와의 유사성 지수는 0.815입니다. 이것은 지수가 0.979로 평가되는 금성보다 낮습니다. 예, 이 도구에 따르면 금성은 화성보다 지구와 더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꺼운 대기에는 온실가스가 매우 풍부합니다. 따라서 양측이 별 표면의 평균 온도는 462도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고려할 때 우리의 쌍둥이는 훨씬 더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연구자들이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을 선택하기 위해 TSI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또한 행성과 별의 거리를 관찰해야 합니다. 별의 크기와 방사선에 따라 각 별에는 고유한 거주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의 둘레는 고리 모양이며 이 고리 안에 포함된 각 행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태양빛의 혜택을 받습니다. 대기의 존재 여부와 같은 다른 매개 변수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대기는 태양풍으로부터 표면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밀도가 높아야 합니다. 온실가스가 너무 풍부하거나 빛을 가릴 정도로 밀도가 높지 않아야 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 외계행성의 화산 활동, 달의 존재 등 다양한 변수가 이 방정식에 관여합니다. 매일 수많은 외계행성이 발견되고 있지만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외계행성을 찾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에 흩어져 있는 수십억 개의 외계행성 중에서 지구와 거의 동일한 외계행성을 발견한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실제로 천문학적인 수의 외계행성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야 첫 번째 외계행성이 공식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별들을 관측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답은 그들의 관측에 있습니다. 1992년 폴란드 천문학자 알렉산더 볼츠가는 매우 독특한 천체, 즉 펄서 PSR-1257-12을 연구했습니다. 펄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스스로 자전하며 주기적인 맥동을 일으키는 중성자 별입니다. 그러나 이 펄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천문학자는 매우 이상한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물체의 맥동 주기가 불규칙했습니다. 다양한 가설을 제시한 후 그는 지구보다 4배 더 거대한 두 천체의 존재가 교란의 근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태양계가 아닌 다른 행성계를 간접적으로 관측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외계행성을 최초로 직접 관측한 것은 1995년 천문학자 미셸 마요르와 디디에 켈로즈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약 5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새로운 행성의 이름은 51 페가시 B였습니다. 당시 페니실린이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이 이 행성을 발견한 것은
우연한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두 천문학자는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트 프로방스 천문대의 거대한 망원경으로 방향을 잡던 중 별의 반지름 속도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과 재확인 끝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실제로 별 주위를 공전하는 별이 있었습니다. 외계 행성의 명명법에 따라 이 새로운 행성의 이름은 별의 이름과 같은 51페가시 광도에 따라 비로 명명되었습니다. 문자 A는 시스템에서 가장 밝은 별, 즉 여기서는 별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51페가시 B는 목성과 비슷한 대규모의 가스 행성입니다. 그러나 별과 정확히 750만 킬로미터로 매우 가깝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5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에서 별에 가장 가까운 곳은 텔루르 행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천문학자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가스거인의 공전기간은 4일에 불과하며 표면에는 섭씨 1000도의 온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상치 못한 발견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인류는 수십 년 동안 하늘을 스캔해왔지만 밤에 반짝이는 밝은 물체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별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목성, 금성과 같은 우리 태양계의 행성입니다. 지구에서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구를 보호하고 둘러싸고 있는 대기와 관련이 있지만 외계 행성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위를 도는 별과 달리 이 먼 행성은 매우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히 별이 방출하는 방사선의 힘이 행성의 방사선을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외계 행성을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미셸 마요르와 디디엘 켈로즈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 즉 별의 반경 속도 변화를 관찰하여 우리 태양계 밖의 행성을 탐지하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가 크게 변하면 아마도 거대한 천체가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관측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성은 중력이 유의미할 정도로 별에 충분히 가까워야 합니다. 또한 별의 반지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별에 비례하여 충분히 거대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가능성의 영역을 제한하고 매우 강력한 망원경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다른 방법인 통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행성이 별 앞으로 통과하는 동안 광도의 감소를 감지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 방법으로 가장 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행성이 통과할 때 광도가 더 많이 감소할수록 더 거대합니다. 반경 방향 속도 측정과 마찬가지로 통과 방법은 감지된 행성의 크기에 대한 표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대기 구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실제로 별의 광선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할 때 별의 광선은 필터링됩니다. 과학자들은 원시 광선과 필터링된 광선을 비교하여 대기 구성의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탄, 산소, 이산화탄소 또는 물과 같은 화학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방법은 꽤 성공적이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행성을 발견하려면 행성의 궤도와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 표면에서는 통과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행성이 항성 앞을 지나가면 광도가 아주 약간 감소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대기 때문에
광도 감소가 실제로 궤도를 도는 행성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를 스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위성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세계를 찾아 이동하는 방법으로 탐지합니다. 그중 첫 번째 위성은 2009년에 나사에서 보낸 케플러 위성이었습니다. 그 임무는 우리 은하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외계 행성을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망원경은 미국 우주국의 엔지니어가 신중하게 장착했습니다. 발사 당시 지구 궤도를 도는 모든 망원경 중 가장 큰 거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총 96메가픽셀의 해상도를 가진 42개의 CDD 센서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늘 표면의 약 25%를 커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작동하는 동안 통과 방법을 사용하여 2662개의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망원경은 중대한 오작동으로 인해 2018년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 임무를 통해 외계 행성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계 행성의 대부분은 지구와 해왕성 사이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슈퍼지구라고 합니다. 케플러의 관측을 통해 대부분의 별이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플러가 폐기된 같은 해, 나사는 외계 행성 발견에 전념하는 새로운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그 이름은 TESS 우주망원경, 통과 외계 행성 조사 위성입니다. 후자의 연구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행성, 즉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한 작은 크기의 텔루르 행성을 발견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테스는 관측된 별들 중 우리 태양의 크기와 밝기가 비슷하고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별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미션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잠재적 거주 가능 세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유토피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망원경의 발견이 우주탐사 임무로 이어지거나 향후 수세기 내에 식민지 개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2021년 3월 23일 나사는 이 망원경이 천구의 거의 70%를 스캔하여 이미 22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최근에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2021년 12월 25일에 발사되었습니다. 현재 궤도에 진입한 모든 망원경 중 가장 크고 가장 비싼 망원경입니다. 이전 망원경과 달리 외계 행성 탐색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허블 우주 망원경의 작업, 즉 넓은 의미의 우주 관측을 계속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사와 전 세계의 다양한 우주기관에게 이러한 관측 임무는 우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더 강력해진 궤도 망원경은 지구의 두꺼운 대기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세밀하게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의 존재뿐만 아니라 신비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밝혀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마도 제임스 웹 망원경은 생명체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달했다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지만 이 가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반면에 망원경의 다양한 관측을 통해 매우 독특한 외계 행성이 밝혀졌으며 그중 일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유명한 행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할 것은 케플러 90 시스템에 있습니다. 2800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계 행성계 케플러 90계가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외계 행성인 케플러 90i가 발견되어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행성을 통해 케플러 90은 공식적으로 지구를 제외한 행성계 중
단일 항성 궤도를 도는 8개의 행성을 가진 최초의 행성계가 되었습니다. 이 행성계의 이름은 이 행성을 발견한 케플러 망원경의 이름을 유래했습니다. 이 천체는 케플러 망원경이 발견한 90번째 천체입니다. 별에 가장 가까운 3개의 행성인 케플러 90 BCI는 텔루르 행성으로 지구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다음 3개인 케플러 90 DEF는 해왕성보다 약간 작은 가스 행성이며 마지막 2개인 케플러 90G와 H는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가스 거성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징인데 우리 태양계에서 별에 가까운 것은 더 큰 행성이며 이는 케플러 90계에서 관찰되는 분포와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 공전하는 행성은 우리 태양계의 행성에 비해 서로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케플러 90은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거대한 천체를 포함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과학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외계를 케플러 90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중심에 있는 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케플러 90은 질량과 반지름이 각각 태양의 1.2배인 황외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5800도로 우리 별의 표면 온도보다 약 250도 더 낮습니다. 크기와 온도는 태양과 비슷하지만 케플러 90의 나이는 20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태양보다 두 배나 젊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이 젊은 별을 관측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에서는 너무 어두워서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1.7배나 밝습니다. 이 열과 복사로 인해 별의 가장 가까운 케플러 자리 90B와 C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이 별의 온도는 수성이나 금성과 비슷합니다. 이 태양계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행성인 케플러 90I는 항성과의 거리면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 행성은 자매 행성들처럼 통과 방법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에게 조금 더 많은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를 감지하려면 더 긴 관측기관과 복잡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2017년에 공식적으로 그 존재가 입증되어 케플러 90 시스템은 태양계 외부에 8개 행성이 있는 유일한 다른 행성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성들이 이 시스템을 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연구자들은 케플러 90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미스터리가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행성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다면 지구 표면이 섭씨 500도에 가깝다고 상상하면 꽤 정확한 표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행성은 질량, 지름, 화학 성분 면에서 지구와 비슷합니다. 다만 항성과 너무 가까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케플러 90계에서 발견된 행성 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행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케플러 90만큼이나 흥미로운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 이 점에서 더 유명해 보입니다. 트라피스트 1이라는 이름의 후자는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적어도 3개의 행성이 궤도에 있을 것입니다. 우주적 규모에서 트라피스트 1 행성계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트라피스트 1 행성계는 39.5광년, 즉 약 4바이 1014km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트라피스트 1 행성계의 궤도는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류가 탐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질지도 모릅니다. 트라피스트 1은 우리가 적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별입니다. 이 별은 우주에서 가장 작고 가장 밝지 않은 별이며 우리 태양의 약 1%의 강도로 빛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늘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으며 거의 100억 년 동안 타오를 수 있는 별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80%가 적색 외성이라고 추정됩니다. 트라피스트 1의 경우 크기가 목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외소성의 지위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트라피스트 1은 여전히 약 30억 년 정도 나이가 많은 맏형입니다. 이 시스템의 발견을 더 잘 이해하려면 더 정확하게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트라피스트 1 주위를 도는 3개의 외계 행성이 통과 방법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간접 관측은 우주 망원경이 아니라 지상 망원경, 더 정확하게는 칠레에 위치한 ESO 천문대의 작업입니다. 2600m 이상의 고도에 위치한 이 천문대는 우주 관측의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트라피스트 1, B, C, D 행성이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피처 망원경으로 관측을 추진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총 7개의 외계 행성에 대한 트라피스트 E, F, G, H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수이지만 케플러 90 시스템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트라피스트 1개의 행성들은 케플러 90개의 행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크기면에서 모두 지구와 동일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반지름은 지구의 0.7배에서 1.13배 사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라피스트 1은 거주 가능한 세계를 찾는데 가장 유망한 시스템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이 다른 행성들의 밀도를 분석한 결과 상당한 양의 물과 기타 휘발성 원소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인 트라피스트 1, E, F, G, H의 경우 거의 전부가 물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 행성들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에 등장하는 밀러 행성과 같은 거대한 바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개의 행성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 3개 행성만이 각각 트라피스트 1, D, E, F라는 항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B와 C는 항성이 너무 가까워서 온도가 너무 높아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행성 G와 H는 너무 멀어서 거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이 행성들 중 일부는 질량, 구성, 표면 온도 측면에서 유망하지만 대기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트라피스트 1은 적색 외성이기 때문에 우리 태양만큼 에너지를 확산시키지 않습니다. 지구와 같은 조건의 혜택을 받으려면 행성이 더 가까워야 합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면 행성이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별은 때때로 높은 활동 기간을 갖습니다. 이 경우 태양풍과 자외선 폭격이 너무 강해져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의 대기를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행성 G와 H는 이러한 높은 활동 기간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대기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설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과학자들은 특히 제임스 웹 망원경의 도움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계 인근의 이 시스템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구와 유사한 외계 행성을 찾는 데는 때때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4,0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나열한 모든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탐지 방법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통과 방법은 효과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초지구에서 뜨거운 목성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천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은 별 앞으로 지나갈 때 밝기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전 주기가 빠른 행성은 별 앞에 통로 수가 많을수록 상태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라피스트 1 시스템의 경우 밝은 별에 가까운 행성이나 외성 궤도를 도는 행성이 주로 감지됩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제거된 이 많은 후보들 중에서 한 행성이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이 행성은 현재까지 발견된 행성 중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 중 하나입니다. 이 행성의 이름은 글리제 832C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16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학자리의 별자리에 속하는 같은 이름의 별인 글리제 832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별자리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많지 않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지구와 상대적으로 가깝지만 글리제 832 자리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별은 적색 외성의 범주에 속하며 광도는 태양의 7,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별의 크기는 태양의 2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별의 거주 가능 영역은 매우 좁습니다. 글리제 832를 공전하는 행성들은 별의 중력뿐만 아니라 자체 자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과 지구 또는 수성과 태양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 계통의 외계 행성은 글리제 832C와 글리제 832B의 두 개입니다.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계를 찾는 데는 글리제 832C가 두 후보 중 더 낫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글리제 832B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2008년에요. 슈퍼 목성의 범주에 속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글리제 832C보다 관측이 더 쉬웠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야 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지구와 매우 가까운 유사성 지수가 밝혀졌기 때문에 언론과 천문학자 모두에게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놀라움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0.81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열광의 움직임 속에 글리제 832C는 제2의 지구라는 별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성은 우리 세계와 눈에 띄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실제로 유사성 지수는 방정식에서 다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양한 매개변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글리제 832C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 질량은 지구의 5.5배이며 행성이 별 주위를 완전히 공전하는데 지구 35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공전 주기가 짧은 이유는 글리제 832C가 태양보다 적색 외성에 6배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상당한 편심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문학에서 행성의 궤도는 일반적으로 원형이 아닌 타원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행성의 자전속도 또는 궤도를 방해할 수 있는 소행성으로 인한 우주의 충격과 같은 여러 요인 때문입니다. 행성의 편심이 클수록 이타원 모양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글리제 832C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정기적으로 거주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 즉시 돌아옵니다. 이로 인해 표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하락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 행성은 지구가 받는 햇빛에 가까운 별의 햇빛을 받습니다. 글리제 832의 평균 표면 온도는 영하 20도로 추정되는 반면 지구 표면의 온도는 15도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눈에 띄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발달에 부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이러한 주장을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모성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글리제 832C는 모성에 지속적으로 같은 얼굴을 노출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한 부분은 항상 햇볕이 잘 들고 다른 부분은 훨씬 더 추워서 항상 그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기가 매우 조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격렬한 허리케인과 같은 표면의 주요 기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행성의 표면이 어떤 모습일지 살펴봅시다. 질량이 지구의 5배가 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력도 상당히 높을 것이지만 이 데이터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글리제 831C 표면의 중력이 우리가 견디기에는 너무 강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힘이 지구의 200에서 40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글리제 831C는 텔루르 행성이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부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성의 지각은 산이 빽빽하고 바닥에 앗아 비교적 평평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발달에 중요한 지점인 액체, 물 영역의 범위를 선호할 것입니다. 별의 광도가 다소 낮고 특히 밀도가 높은 대기를 감안할 때 글리제 832C의 하늘은 주로 황혼의 모습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별은 다소 붉은 색조를 띠고 낮에는 다소 어둡습니다. 길쭉한 궤도와 짧은 공전 주기로 인해 이 행성의 계절은 상당히 뚜렷해야 하며 특히 매주 바뀌어야 합니다. 영하의 온도와 더운 날이 자주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글리제 831C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이 행성에 서식하는 종은 우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열 조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시기에 따라 이러한 유기체가 지구의 더 춥거나 따뜻한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리제 832C 표면에 강한 중력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거주자는 두꺼운 뼈 구조와 고도로 발달된 근육 구조를 가진 작고 통통한 실루엣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구로 이주할 수 있다면 이 생명체는 훨씬 더 큰 온도 변화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우리처럼 몸을 데우기 위해 많은 자원을 소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힘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우월할 것이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식물은 가능한 한 많은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 검은색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어둡고 표면에서 격렬한 바람에 저항하기 위해 깊고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가진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가정일 뿐입니다. 이 유기체는 단세포 단계에 있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가 이 행성에 서식한다면 그 생명체가 발달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역은 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사이의 교차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지구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유기체가 발달할 수 있을 만큼 이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별의 산악 구조가 이 분리구역 수준에서 우세한 격렬한 바람으로부터 보호와 피난처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트로글로이드 존재는 고대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잔잔한 시간을 이용하여 표면을 덮고 있는 바다 수준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글리제 832C의 산에 서식할 것입니다. 글리제 832C의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면 아마도 지구의 노출된 면과 숨겨진 면 사이의 경계에 위치할 것입니다. 더운 지역에서 형성된 구름은 바람에 의해 국경으로 밀려 강수량으로 떨어지고 행성의 추운 부분을 덮고 있는 얼음은 서서히 녹아 강에 공급됩니다. 계절의 매우 빠른 변화에 관해서는 이 현상은 달이 지구에 미치는 조수 효과를 잘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글리제 832C가 잠재적으로 생명을 품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과학자들을 확인시켜줍니다.
불행히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행성은 생명체 발달을 위해 지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성에서 발견된 생명체는 매우 적응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온갖 방사선에 무감각한 박테리아부터 추위와 엄청난 압력, 빛의 부족에 강한 심연의 생명체까지 우리는 우리 우주가 다양성이 풍부하고 지구만이 생명이 탄생을 목격한 유일한 행성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멋진 여정은 우리를 우주의 깊은 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 목적지에서는 태양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지구와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을 관측할 것입니다. 남반구의 남십자 자리 왼쪽과 유명한 켄타우로스 자리의 약간 아래에는 켄타우로스 자리의 신비한 프록시마가 있습니다. 이 별자리의 구성은 글리제 832C 자리의 구성과 비슷하여 붉은 외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궤도를 돌며 항상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B의 흥미로운 점은 이 행성이 전통적인 천체 통과 방법이 아닌 방사형 속도 분석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B는 항성의 주위를 공전하면서 항성을 약간 끌어당겨 우리의 관측 지점에서 점차적으로 접근하거나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 켄타우로스의 프록시마가 방출하는 방사선의 파장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는 거대한 천체가 별 주위를 돌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천체는 다름 아닌 지구보다 1.27배 무거운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B입니다. 공전 주기는 11일에 불과하지만 이 외계 행성의 가장 놀라운 점은 지구와 매우 가깝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프록시마는 지구에서 불과 4.2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신세계를 찾는 과정에서 프록시마 B는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특히 흥미롭습니다. 대기를 분석한 결과 프록시마 B는 발 디딜 대륙도 없이 완전히 물로 덮인 행성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글리제 832계 외계 행성들과 새로운 공통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글리제 83의 C와 달리 프록시마 B의 중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 행성의 구호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200km 깊이의 바다가 있는 것처럼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양 더미인 마리안 더미의 깊이는 11km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프록시마 B가 항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액체물로 덮여 있고 대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과 열 전달로 인해 행성이 숨겨진 얼굴을 포함하여 행성 표면 전체에서 온도가 생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와의 유사성 지수가 0.8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행성은 인간종을 위한 새로운 피난처를 찾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 못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2017년에 천문학자들은 지구 근처에서 발생한 대격변을 관찰했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에서 거대한 태양 플레어가 방출된 것입니다. 이 플레어는 지금까지 태양에서 관측된 가장 강력한 태양 플레어보다 무려 10배나 더 밝았습니다. 이 거대한 폭발은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밝기를 단 10초 만에 1000배나 증가시켰습니다. 이 태양 플레어 동안 프록시마 B는 생명체의 흔적을 모두 없앨 정도로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켄타우로스의 프록시마에서 이미 다른 흑점 폭발이 관측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록시마 B는 대기가 없는 불에탄 지구, 즉 우리의 쌍둥이 행성인 붉은 행성처럼 황량한 사막의 세계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많은 행성들 중 일부는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글리제 831c, 프록시마 B, 트라피스트 1d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연구하는 동안 매혹적이면서도 이상한 행성과 행성계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첫 번째 행성은 쌍둥이 자리 별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만이 왕좌에 앉아 자랑스럽게 빛과 열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다중 태양계에서는 여러 별이 스포트라이트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드물며 중력의 영향으로 서로 갇혀있는 두세 개의 별들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캐스터 자리를 보면 놀라움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중 항성계에서 세 개의 중심 항성 각각은 사실 쌍성입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는 6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태양이 2개 있는 타투인 행성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캐스터 자리는 쌍둥이 자리에서 두 번째로 밝은 천체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소 멀지만 거의 51광년의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주 역사상 신생아입니다. 그 나이는 약 2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특정 시스템에서 중심별은 다름 아닌 카스토르 AA입니다. 이 별은 우리 태양보다 두 배나 무겁고 두 배나 크기 때문에 거인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는 안타레스 자리나 베텔게우스 자리처럼 엄청나게 큰 별들이 있지만 우주에 있는 별의 85%가 우리 태양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버 자리의 6개의 자매별은 쌍둥이 자리라는 동일한 무게중심주의를 공존합니다. 이 별들을 모두 합치면 태양보다 52.4배 더 밝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단은 별의 수가 이례적이어서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형성의 기원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관측에도 불구하고 이 기묘한 다중항성계 내에서 궤도를 도는 행성의 존재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 발견된 켈트 9b는 지금까지 기록된 외계 행성 중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남십자자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준별인 켈트 9는 지구에서 620광년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젊은 별은 현재 태양보다 두 배 더 밝고 두 배 더 뜨겁습니다. 이 별의 온도는 9800도인 반면 켈트 9b의 온도는 섭씨 4300도입니다. 이는 우리 우주에 알려진 대부분의 별보다 더 높습니다. 이 행성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 극한으로 밀려납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대기 중에 철과 티타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켈트 9b의 온도가 너무 높아 금속조차도 증발하여 밑면의 구름으로 응축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금속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켈트 9b가 받는 방사선 폭격 앞에서 과학자들은 폭발의 힘에 점차적으로 석회화되어 지구보다는 작은 행성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켈트 9b는 실제로 목성보다 거의 두 배나 크고 세 배나 무겁기 때문에 그들의 발견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별이 받은 방사선의 영향으로 행성의 대기가 팽창하여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또한 켈트 9b가 받는 자외선 폭격으로 인해 물질이 크게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혜성처럼 빛나는 가스의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켈트 9b의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외계 행성처럼 적도 궤도가 아닌 극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별의 회전 속도는 럭비공 모양으로 변형될 정도로 빠릅니다. 이 현상을 중력 암흑화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별의 적도 지역의 온도는 극보다 낮습니다. 우리는 800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켈트 9b가 36시간 만에 공전한다는 것을 알면 이 행성은 9시간마다 계절이 바뀌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외계 행성이 왜 그렇게 특정한 궤도를 도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은 끊임없이 별의 빛을 받지만 트레스 2b와 같은 행성은 영원한 밤에 잠겨 있습니다. 지구에서 750광년이라는 천문학적 거리에 위치한 이 거대 행성은 목성보다 1.5배 더 무겁습니다. 이 행성은 발견 당시 과학자들의 흥미를 끌었는데 그 이유는 통과 방식으로 감지된 후 별 앞을 지나가면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행성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다른 무언가에 의해 가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탐지 장비가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트레스 2b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어두운 행성 중 하나입니다. 이 행성은 항성 빛의 1%만 반사합니다. 이에 비해 가장 어두운 석탄도 도달하는 빛의 약 3%를 반사합니다. 이 무서운 어둠이 충분하지 않다는 듯 연구에 따르면 표면 온도는 1600도로 추정됩니다. 우주에서 이 행성은 태양계의 밝은 가스거인 목성에 일어날 수 있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행성의 성격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진술도 할 수 없습니다. 트레스 2b가 그렇게 어둡다면 아마도 대기의 나트륨, 칼륨 또는 산화 티타늄 가스와 같이 강하게 흡수하는 원소가 풍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태양에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명왕성이 매우 멀다고 생각했다면 HD106906b 행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별은 조금 더 뜨겁기는 하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 태양과 비슷합니다. 행성이 그 주위를 공전한다면 더 먼 행성이 해왕성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먼 천체일수록 물질이 쌓이거나 가스가 응축되어 행성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중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태양계가 카이퍼 벨트라고 불리는 소행성 고리로 둘러싸인 이유입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30천문 단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HD106906b의 경우 이 거리는 600천문 단위입니다. 이는 900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이 규모는 너무 거대해서 인간의 정신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발견에 당황한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행성이 형성될 수 있었는지에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별이 형성될 때 혼자서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별이 태어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별들 중 하나가 표류하는 동안 불행한 행성 HD를 가져와서 모성 별에서 영구적으로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가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항상 근처에서 행성이 형성되어 그 시스템 밖으로 일련하면서 지금은 멀리 떨어진 행성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 타당하려면 방출된 행성의 질량이 HD109606b보다 훨씬 더 커야 합니다. 불행히도 이 표류하는 행성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 외로운 늑대 행성은 모왕성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둡지 않습니다. 목성보다 약 10배나 큰 거대한 행성입니다. 이 때문에 그것을 구성하는 가스가 너무 압축되어 뜨거워지고 정확히 말하면 타는 듯합니다. 표면 온도는 약 1500도씨로
적의선 망원경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외에도 과학자들은 이 행성의 이상한 궤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황도면을 공전하지 않는 명왕성과 마찬가지로 HD의 궤도는 매우 길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연구를 통해 이 외로운 행성에 그러한 특별한 특성을 부여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롯은 프랑스 팀이 발사한 소형 위성의 이름입니다. 이 위성이 궤도에 올랐을 때 과학자들은 그 유연성에 대해 다소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이 물체는 드론 크기이며 지름이 30cm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상을 깨고 이 위성은 2009년에 지구와 매우 유사하고 특히 항성과 가까운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이 먼 사촌이 완전한 원을 그리는데 20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가장 작은 행성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접성 덕분에 통과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성이 태양에 대한 수성보다 별의 23배 더 가깝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코로세븐과의 거리는 250만 킬로미터에 불과하며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의 6배가 조금 넘습니다. 코로세븐B는 모왕성과 가깝지만 지구와는 정확히 520광년 떨어져 있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슈퍼지구의 범주에 속하며 질량은 지구의 8배에 달합니다. 표면 온도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2500도로 추정됩니다. 이 행성 표면에 살 수 있다면 태양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360배 더 커 보일 것입니다. 코로티7b가 항상 같은 얼굴을 별에 노출한다는 것을 알면 일출이나 일몰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는 영원할 것이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눈부신 빛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코로7b는 텔루르 행성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가스 덕분에 열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암석 행성에는 극한의 온도가 존재합니다. 조명이 켜진 쪽의 땅은 용암이 흐르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반면에 어두운 부분은 빛을 받지 못합니다. 온도가 너무 낮아 항상 공허의 절대 영도에 가까워집니다. 연구자들은 이 행성의 밀도를 분석하여 주로 암석과 철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켈트9b에서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금속이 증발하여 강수량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코로트7b에서는 바위로 비가 내립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철은 암석 멘틀에 덮인 침해에서 발견됩니다. 극도로 높은 온도의 영향으로 이 멘틀의 암석은 증발하여 행성의 더 추운 지역에 단단한 잔해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생명체가 번성하기에는 코로트7b가 진짜 지옥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를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외계 행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극한의 환경이나 천문학자들의 수수께끼로 가득한 이 행성들은 우주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신비에 대해 말하자면 알려진 4,700개의 외계 행성 중 일부는 기이함의 한계를 더욱 넓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알행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와스프-12b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후자는 뜨거운 목성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것은 별에 너무 가까이서 가스 거인이 조금씩 삼켜지고 있습니다. 작용하는 거대한 중력으로 인해 말벌 12b는 별에 의해 점차적으로 물질의 일부를 빨아들여 변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란과 같은 매우 특별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나면 이 행성은 별에 의해 완전히 소화될 것입니다. 말벌자리 12b가 시간의 침식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55칸크레에도 파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텔루르 행성은 지구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화학 성분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여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55 켄크리는 탄소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흑연 상태이지만 특히 다이아몬드 상태입니다. 이 귀중한 구성은 우리 태양과 달리 산소보다 탄소가 더 많은 모성별의 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55 켄크리에 살았다면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인 부싯돌보다 더 가치가 높지 않을 것입니다. HD 209458B와 같은 다른 행성을 방문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행성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풍력 발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선호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한 바람은 시속 400km를 겨우 넘습니다. 목성에서는 바람이 시속 1000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D 209458B에서 돌풍의 속도는 시간당 5000에서 1만 킬로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표면 온도는 1000도에 육박합니다. 다행히도 우주에는 악몽보다 더 많은 꿈을 꾸게 하는 다른 별들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43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계 행성인 J1407B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행성이 슈퍼토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은 고리 시스템이 200배 더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외적인 사실은 후자의 고리가 행성과 반대되는 회전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게는 이것은 자연재해의 결과일 수 있으며 그 기원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 우주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규모에서 물리학 법칙을 뒤엎는 사건들, 베에모스라는 별명을 가진 글리제 436B에서 눈은 단순히 불이 붙었습니다. 이 연소의 결과로 행성은 엄청난 양의 가스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이 점진적인 증발은 1500만 킬로미터의 웅장한 혜성 꼬리를 남깁니다. 이 놀라운 항성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1년 전 최초의 외계 행성이 발견된 이래로 태양계 너머에 별 궤도를 도는 수천 개의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행성의 대부분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과는 매우 다르며 외계의 행성계의 구조조차도 지구와 거의 닮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먼 행성 중 일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세부사항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외계 행성 연구 분야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이아몬드 행성이나 용암 세계와 같은 극단적인 예를 포함하여 우리가 외계 행성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아직은 더 자세하고 정밀한 측정이 선행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일 뿐입니다. 새로운 우주망원경은 외계 행성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으며 다가오는 우주 탐사를 통해 흥미진진한 시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온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임무는 밝은 별 주변의 작은 행성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호스트 별이 밝기 때문에 지상 관측소의 방사상 속도 관측을 통해 감지된 행성의 질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질량과 크기는 새로운 발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외계 행성의 존재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졌으며 다양한 탐지 기법을 통해 우주에서 새로운 행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방법은 전체 그림의 일부만 제공하며 행성의 성격을 확인하려면 후속 관측이 거의 항상 필요합니다. 외계 행성의 수와 유형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의심할 여지 없이 배울 것이 많으며 외계 행성 탐지 시대에서 특성 분석의 시대로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연구 분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와 유사하게 외계 행성 주변에는 위성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위성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잠재적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계 행성에 대한 탐색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슈퍼지구,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성, 거주할 수 없는 세계, 그리고 가장 이상한 행성들 사이에는 태양이 없는 은하계 바닥에서 영원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행성들도 있습니다. 우주는 그 놀라운 다양성 덕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외계 행성에 대한 연구는 거주 가능한 세계를 찾는 것 이상으로 지구를 포함한 행성의 형성과 우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 끝없는 탐사를 통해 우리는 생명체의 모습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심지어 우리처럼 외부 생명체와의 첫 접촉만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탐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사는 최근 새로운 제임스 웹 망원경을 발사했으며 유럽 우주국에서는 2024년에 플라토 천문대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고 관측할 때마다 우주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발견이 낯설고 무섭거나 혁명적일지라도 우주 애호가들의 상상력과 희망을 계속 자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